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공포 게임은요, You Must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대충 근데 또 한글화가 또 유저 패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예 영어 해석은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하기 전에 세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미션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반갑고 미하일. 숨바꼭질 온 걸 환영한다. 내 이름은 아킴이야. 이 미션의 창시자다. 너가 이기게 되면 뭘 받고 싶나? 전 혼자 살아요. 제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 알렉산더는 고아원에 있고요. 좋은 직업을 얻어서 제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버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은 마음가짐이군. 행운을 빈다, 미하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잡히지 말도록. 미하일이 알바 공고글을 보고 참여한 것 같네요. 숨바꼭질 미션 설명에는 이곳을 지키고 있는 진행자가 있을 테니 꼭 들키지 말라, 이런 얘기 같아요. 미션을 빠르게 마치고 이곳을 나가자. 약간 뒤에 이런 별표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약간 우크라이나나 막 그런 거 상징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 그 무법자 놈은 진행자가 아니야. 그냥 미친 정신병자라고. 간신히 도망치는데 성공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 아마 곧 들킬 것 같다. 당장 여기서 나가! 작가, 돈 벌어야 돼.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난 동생도 돌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위험한 걸 신청한 건 아닐까? 기왕 왔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 해야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선행으로 해본 사람이네? 그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은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쪽지 같네요.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분명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겠지. 그치, 자기만 꿀 빨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 라이터 연료 챙기죠?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파밍할 게 있을까요? 어? 저기 누가 온다. 누구샘? 여기로 오는데? 일단 마주치고 싶지 않은 느낌이야. 가자. 이거 좀 뭔가 좀 무섭다. 어? 뭐야? 뭐야, 벌써부터 나온다고? 아니, 숨바꼭질인데 저렇게 사람을 죽일 것처럼 중무장하고 오면 씨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뭔 바바리안을 섭외해놨어? 저거 뭐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슨 돌망치 같은 건데 저걸로 맞으면 죽겠는데?
누가 보고 있다. 진통제. 씨발 괜히 쫄리네. 여기인가 보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창자가 있네 창자. 입구가 좁아서 근데 저 새끼 덩치 커갖고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어 근데 뭔가 쫄리네. 어 안 열려. 씨발 뭐야 뭐야. 이거 맞아?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 뭐야 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아 위에 걸쇠. 뭔가 치치치치치치치 한 소리 들렸는데. 오른쪽이 들리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열쇠를 찾아야 된대. 잠겨 있대. 어떤 새끼가 부싯돌 가지고 장난치나. 어떤 새끼요? 일단 점프도 없고요 뛰기밖에 없어. 어, 뭐야 뭔 소리야 씨발. 짱 뭔 소리야. 뭔 씨발 좋은 소리야. 그만해라잉.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열쇠라는 게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울 수 있는 것들은 아이템들은. 엄마 뭔 소리야 씨발려나.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장난하나. 그거 겁나 치치치치거리네. 열쇠가 어? FPS 그 AK 저거네 74. 이거는 그 부스즈 VSS 맞죠? 예. 소음기 달려있는 저격총. 이건 이제 드라곤 오프 같은데요? 아, 마, 씨발. 여기 아닌가 봐, 열쇠 찾는 곳이. 아까 그 새끼 없죠? 여기 밑에도 뭐 있다. 열쇠 여기 있나요? 쪽지다. 왕은 아들이 궁전에 없는 동안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영영 떠나다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말게나. 여기 남아있는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라. 다만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다면 남은 여생을 지하 감옥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자 소녀는 수수께끼를 선택했습니다. 왕은 아들을 향한 소녀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 씨발 챙기고 나가자. 챙겨 딴 데 가자. 여기서 있다가 씨발 그 키 큰 새끼 오면 어떻게 돼. 주체 측에서 숨겨둔 미션 아이템을 찾으라고. 소대가리 같은 거 하나 찾아야 된다.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수수께끼를 선택했습니다. 왕은 아들을 향한 소녀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간단한 수수께끼를 냈다. 아 씨발 왜 이렇게 떨리지 이거? 뭐지? 괜히? 왜 긴장되노? 12마리의 말이 경주에 참가했는데 4마리만 먼저 결승선에 도달했고 나머지 말은 뒤쳐져 패배했다. 몇 마리의 말이 경주에 졌느냐? 8마리죠? 맞잖아. 엄마! 12 빼기 4는 8이잖아. 위에서 어떤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방금 키 큰 놈. 올라가자. 다른 방에 들어왔습니다. 열쇠를 찾아볼까요? 진통제를 얻었습니다. 그 키 큰 놈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소리네요. 어? 이거다! 어? 아니네? 아까 그 소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빛나는 아이템 오브젝트가 저기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분위기로 조지는 게임이네. 나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어? 마리아 쪽지 하나 더. 소녀를 궁으로 끌고 온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갇혀 있었던 소녀는 어떤 광대가 왕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소녀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도록 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맞춘다. 아 이거는 아까 그 내용의 그 전 내용이죠. 수수께끼를 내기로 했다. 말이 8마리 남은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광대 아이디어로 인해 이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건지는 나도 몰루. 라이터 기름. 엄마 뭐야? 어떤 시봉셀이야? 아따 마 씨발 마 저 소리로 저 지랄하네. 어? 이름이 기억나지도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아 씨발 이거 읽지도 못하겠네 씨발. 열쇠인가? 열쇠네. 밖으로 나가서 아까 거기로 가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일단 나가죠. 아따마 씨바 엄마! 아 씨바 이 새끼야! 콱 죽여버릴까 보다 이 개.
아까 이쪽으로 돌아왔죠? 저기 서 있는데? 오는 거야? 가는 거야? 제발 가는 거야라. 가네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2층으로 왔는데요. 퓨즈가 하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퓨즈를 꽂아야 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맞죠? 하지만 여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오케이. 제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러는지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혼자 얘기하고 있자니 미칠 것 같네요. 관심 있으면 들어보세요. 모르는 거야. 여기 선임으로 참가했던 새끼가 남긴 쪽지입니다. 뭐라고 주절거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따 치치치치 소리 존나 듣기 싫네. 왕은 혼자서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에게 19살의 아들이 있었죠. 아들은 사랑스러운 소녀와 함께 사랑에 빠졌지만 소녀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들이기를 꺼려했는데 그래서 왕은 아들이 나라 반대편에 있는 소녀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저 아들의 나이가 19이었고 12마리의 말이 경주에서 4마리만 통과했으면 8마리가 남죠. 뭔가 이런 숫자들의 조합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비밀번호 방을 풀어서 가는 게 아닐까요? 공포게임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쉬운 퀴즈네요. 와 이거 씨발 나 이거 나 어? 개색 아까 내가 여기서 나왔죠? 뭐 없는데? 못 가요? 여긴 열리는 문도 아니고 씨발 와 씨발 아 씨발 놀려라 코트야 앵면한테 왜 욕해 이런 비행시 아니 뭐야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이 좆밥 새끼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거기서 부들부들 거리는 거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어? 일단 이렇게 좀 해서 뭐야? 뭔데? 뭔가 이렇게 해서 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할게요. 코트야.
사다리가 있으면 창문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다리를 구해야 되나? 엄마! 뭔 소리야? 아까부터 저 사람은 있었어. 뭔가 근데 약간 피폭된 사람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어! 이 씨발놈이 쫓아왔어? 너 이 새끼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이 조밥 새끼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나도 대바대 해보고 다 해봤어 임마. 야, 그만 깝쳐 이 새끼야. 근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사다리를 구해야만 할 것 같아. 단맛, 쓴맛, 똥맛, 화이트데이 똥맛 다 대바대맛 다 느껴본 사람이야. 근데 전맛은 별로 임팩트 없을 듯. 그냥 근데 뺑뺑이 그만 돌고 여기서 뭔가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다리를 구할 수 없나요 랄프씨? 이봐요 랄프씨. 사다리요? 응. 글쎄요. 사다리를 구하면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따 이 새끼 겁나 쫓아오네. 고마워해라. 어? 저기 대가리 누가 받고 있어. 누구냐? 대가리 쳐받고 있는 사람 있는데 저기? 대가리 받고 있어. 일단은 사다리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입구가 두 개밖에 없잖아. 입구가 두 개뿐이야 여기. 이 사다리 못 떼가. 이 사다리는 떼갈 수가 없어. 라이터는 라이터 기름을 내가 아까 먹어갖고. 내가 아직 안 돈 데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안 가본 곳이 있긴 한가 봐. 씨발. 무슨 소리가 존나게 나요? 얘 씨발! 어떤 새끼야! 2번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단서들을 가지고 그럼 비밀번호를 조합을 해봅시다. 아따 무섭네.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저 저기를 주네. 자 아드레나인은 19이었어요 그리고 말은 12마리 통과한 말이 4마리 남은 말은 8마리
2번이 무엇일까요? 아, 존나 듣기 싫다. B번을 어떻게 조합했을까? 19살 내 아들 12마리 중에 4마리만 먼저 결승선에 도달했다. 몇 마리 말이 경주에 졌네. 8마리. 1908? 1908? 뭐야! 좀 가만있어 씨발 새끼야. 아 이게 존나 시끄럽네. 뭔데 개새끼야. 형 두번째 종이 안 드셨죠? 두번째 종이를 안 먹고 왔지 내가. 그쵸. 그 침대 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적힌 숫자가 5예요. 요거 요 숫자 5일 그러니까. 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합치면 나올 거죠? 아 시끄러! 족같아 소리 진짜 씨발. 5 19 12 04 08 순서대로 순서대로 5 19 19가 첫 번째죠. 19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이야기는 19 두 번째 이야기는 5 19 5 세 번째 1958 1958이네. 아우 진짜 씨발 시끄러 죽겠네. 시끄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 소리가 족같아 짜증나네. 내장 있고 말이야. 뭐야 뭐노? 엄마! 볼트커터로 지하실의 문에 문을 자물쇠를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신발 미치겠다. 아, 나 지금 시겠단 말이야. 네가 엄마, 네가 어쩔 수 있는데? 아 없다. 글마 없다. 글마가 없다. 글마가 없으니 들어가자. 글마 없다. 글마 있나? 글마 없어. 오케이 싹도 바로 들어가서 오케이 사다리 챙겨야 되네. 어디였죠? 아까 그 방이 어떤 새끼가 서 있었던 방이었어요? 그 방이 어디였는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얼겁게 불 들어오는 방이었는데 여기 아니고요. 개새끼 온다. 글마 온다. 아니 근데 뭔가 게임이 아니 나 갑툭튀 게임이 진짜 너무 싫어. 보는 사람 좋아해. 아니 보는 사람도 무섭지 않을까?
저 새끼 아주 야무진 새끼네. 한 바퀴 돌려야 되는 거잖아. 차라리 얘를 유인하자. 겁나 느리네. 못나. 빨리 와 이 새끼야. 그렇지. 가까이 오니까 얘가 스피드를 좀 확 내더라고. 아니 먹을 수가 없어? 이 방이거든요? 설치하고 펜 먹고 갈게요. 네, 놔. 진통제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예! 바로 챙겨주고요. 뻥 튀어나오겠지? 튀어나와봐! 튀어나와봐! 어쩔 건데! 뭐? 뭐? 해봐! 뭘 할 수 있냐고? 나도 소리 낼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마치말라마! 야, 이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까?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제가 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 아마 저희 집이 있던 작은 정착지 근처의 비밀 벙커에 있었겠죠. 어느 순간 그곳에서 유독 가스가 누출이 되었습니다. 우린 알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지역 주민들, 즉 저희에게 경고하지도 않은 채 도망갔습니다. 아, 과학 사고가 일어났는데, 실험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저기 했다 이런 말이에요. 씨발 뭔데? 뭔데? 오! 으르르르르르 으깍 아따 씨발 씨 야! 아 씨발 개새끼야! 아, 씨발 새끼야. 또 접니다. 계속 합시다. 그 실험 사고가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그 실험 사고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한 가족으로 뭉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남겠다는 목적 하나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확인. 야!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시블루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너야? 너야? 뭔데? 뭐야? 어쩔 거야? 어떻게 할까? 어쩔 건데? 엄마! 아, 씨발. 짜증나네. 어? 짜증난다, 슬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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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발. 엄마, 뭐야. 뭐냐고. 뭔데, 누가 불붙. 아, 게임 X같네, 진짜. 끊고. 누구 있어요? 누구 없어요? 누구 있나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72번!
하지마! 하지마! 씨발 새끼야! 아, 나 심장 아프네. 아, 나 심장 존나 아프네, 진짜로 오늘. 어이. 아, 씨발 짜증나네 진짜. 72번. 72번. 72번과 다른 숫자 조합을 찾아라. 그것이 네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어? 72번. 그리고 다른 힌트를. 아따, 이거 소리 뭔 소리야. 이거 진짜 짜증나네 진짜. 72번. 그 나머지 힌트는 그 방 안에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너야? 그 방 말고요. 비번 방. 아 있어봐 있어봐. 아 비번 방 안에? 어, 그 방 맞아요 형. 둘러보고 잘 둘러봐요. 응 알았어. 아 스트레스 받네 이거. 어? 아, 씨. 그 책상 안쪽 봐봐요. 7263, 6372.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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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찾았다. 미션 아이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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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돼. 아 진짜 짜증나 씨발. 열어! 열어주세요! 3345881. 열어주세요! 뭔데? 씨발! 아 걸쇠를 어? 안 열리는데? 야! 아 뭐야? 어! 씨발 열어. 여러분 씨부름. 뭘 할 수 있는데? 어쩔 건데? 또 튀어나와봐. 또 뛰어. 대봐. 이번에 안 놀래 씨발놈아. 아, 따마. 내가 나온 방인가? 올라가면 된대. 아, 열쇠에 닿으려면 뭔가 긴 물건이 필요하다고. 긴 쇠 지렛대 같은 게 필요하겠지? 그럼 그 쇠 지렛대를 나한테 찾으러 가라고. 씨발 저 어두운 데를 뛰어! 지렛대 찾아왔는데. 어? 이것만으로 안 되나?
사용이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랄프야? 버그인가? 빠로 말고 다른 아이템이 엔딩이 두 개거든요. 다른 게 있었다고? 빠르는 그 남은 아,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 아, 여기를 또 가게 만드네. 아, 그나마 달리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이거. 와, 나 진짜 이 분위기가 이 나 이 이런 게 너무 싫어. 저번 게임부터는 느꼈지만은 밖에 나가는데 반대편에 있어요, 나보고. 그 안에 보이네요. 이 사람 물건. 아, 저 물건을 가져와서 나무로 덧대는 문을 찾아요. 여기 있다. 아. 또야? 또 너야? 또 너야? 누가 껐지? 누가 불 끄고 지랄이지? 싸대기 맞으려고 했지? 누가? 잠깐만, 나 여기 꼈어. 아, 제발. 에바지. 잠깐만. 야, 불 부는 건 좋은데 씨발 끼게 만들면 안 되지. 하, 또 버그에 또 걸려버렸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씨. 빨리 진행하자. 다 외웠어. 여기 왔다가 아, 그 더럽게 안 열어주네. 좀 이따 한번 이렇게 했다가 가면 되나? 아, 죄송해요, 안다. 해놓고 이 새끼 팍 튀어나가겠죠? 팍 튀어나가는 거 봐야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뒤로 가면 넌 어떨 건데? 내가 뒤로 가면 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해봐라! 해보시오! 어? 뒤로 가면 되는 거였잖아. 어쩔 건데? 어쩔 텐가? 네가 뭘 할 수 있는가? 어, 지랄해봐. 그러게. 불어봐. 불 불어. 불어줘. 해줘. 불어줘. 땡큐. 감사합니다. 미친 새끼들! 미친 새끼들! 누구인가? 누구인가? 저 씨발 놈아. 그걸로 끌어서 엄마 깜짝이야. 씨발. 긴 거 빼야죠. 그러니까 있어 봐. 어. 긴 거 빼러 가야 되지? 네. 알아 나도. 아는데 씨발. 볼트 카터. 오케이. 가자 가자. 빨리 나가자. 아, 족같다. 어 뭐야? 뭐야
살 빠질 것 같아. 제발 날 내버려두지 마. 그만해라잉. 하지만 나의 궁금증이 저기 저 뭐 누가 도닫고 있네. 아저씨 뭐 하세요? 어 이것도 열어보자.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어 몇 세월도 사랑했던 기억이 수학들이 거기 엔딩 미하일 4일 아. 넘게 아무런 연락도 없구나. 무슨 일이 생겼고 그 배드 엔딩이에요. 다시 해요. 다시. 아 배드 엔딩이야? 네. 뒤진 엔딩. 아 뒤진 엔딩? 네. 그냥 죽으면 안 될까? 아니 그 방을 갔으면 안 돼요. 진정한 엔딩을 봐야 돼. 진정한 엔딩은 왜 봐야 할까? 형이 앞서 구한 그 템들이 이 엔딩에 나온 적이 쓰는 템이라고. 다시 체크하기 싫어. 근데 ESC도 안 먹히고 아무것도 안 먹히는데? 이거 그 끝나고 아. 아. 또 다른 참가자를 받아서 또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게임이구만. 진 엔딩 좀 보고 싶은데 말이죠. 진 엔딩이 궁금한데요. 이러고 끝나? 이어하게 할 수 있어. 이어하게 할 수 있겠는데 왜 안 되지? 배드 엔딩에서 안 넘어가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계속하기. 또 해? 체크포인트 족간. 기다려. 빨리 끝냅시다. 네. 근데 나 그냥 배드 엔딩으로 죽어버리면 안 되냐? 안 돼요. 왜? 아직 한 5억마 정도 남았거든. 어? 진통제랑 이런 걸 나한테 왜 줬는지 모르겠네. 불어. 불어. 어? 겁나 쳐대네. 연병할 새끼가. 오 누구인가? 아 여기서 뭔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열쇠 빼가지고.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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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네. 아는데 내가 여기서 놀래켰었냐 이 말이지. 나무방 문 열는데 나무방. 알아요. 나도 알아요. 이제 어디 열어야 되지? 나무방이요. 형이 계속 열려고 했던 그 나무방. 쟤네들 왜 저기 있니? 그 엄마! 거기 이거. 씨발 새끼야! 이런 맛 끝.
몇 엄마 남았죠? 4엄마가 남았죠? 논데! 어? 돈데 기리기리 돈데 기리기리 돈데 그만 돈데 그만이었어요. 돈데 그만을 조심하세요. 엄마 씨발 새끼야. 어떻게 가 나가? 어디로 가야 돼? 쟤한테 쫓기잖아. 피하면서 나무 판자로 넘어가면 돼요. 담벼락이 넘어가는 담벼락 구간이 어딘데? 천장이 될 거예요. 꼬인 거 같은데 박스 위에 박스 반짝반짝 거리네. 박스 밑에 반짝반짝 거려요. 라이터야. 아, 씨발, 개새끼. 어, 저기 반짝반짝 거린다. 아니 지하실 입구라는 게 다시 저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 지하실 어차차차차차차차 네, 지하실 뒤에 있어요 판자가. 쉿쉿쉿쉿쉿 아 빨리 나가자. 아 X같다 진짜 여기. 오케이 고 렛츠 고 기스 이런 엔딩이. 와 아 개같다. 아우 나 잠 꼬일 것 같아. 존나 소리 질렀더니 아 야 어때 넌 골라와도 이런 게임만 골라오냐. 좀 약간 스토리가 녹진하고 그런 게임 없어? 스토리 녹진하면 뭐해. 형 졸려가지고 잘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딱 플레이타임 1시간에 한 15엄마 정도 15엄마 정도가 이제 수작 게임이거든요. 아 씨발 배 아파. 스토리 게임하면 어려워서 형 어디 버릴까 하고 막 욕해요 사람들. 이렇게 간단하게 딱 직렬로 이어지는 게임이 낫죠. 아 2200원에 가치는 했네. 상점 페이지에다 지금 그 게임을 또 즐겼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리뷰 쓰는 게 또 유행 아닙니까? 바로 리뷰 써드릴게요. 씨발 이거 존나 무섭습니다. 아, 아 진짜 무섭네. 오줌.